안녕하세요. 재개발지원청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분양권과 입주권 세무상 쟁점 비교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신 분이 과세 예고로 세금을 이제 추징되는 상황에서 저한테 왔습니다. 이제 그분은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를 하면서 1세대 주택 비과세로 알고 신고를 했지만 얼마 후에 이제 그 과세 예고와 함께 이제 세금이 추징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내막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아들이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아들이 입주권을 투자를 했던 거고 그 입주권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한그 물건을 산지 사서 들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주택수에 가산이 돼가지고 이제 양도세가 과세로 이제 전환이 됐던 케이스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분의 아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이 그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었다면 분양권에 아들이 투자했다면 그분은 1억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입주권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납세자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조합원 입주권과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그 애매모호한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시켜 드리면은 납세자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세무상 쟁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이라고 하면은 그 청약을 통해 가지고 청약에 당첨이 돼서 준공되기까지 그 시간에 보유하고 있는 그 물건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는 그 부동산 물건을 멸실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멸실이 되는 거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멸실이 되고 그때부터 준공일까지의 부동산 물건이 없는 상태, 그때가 실질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 권리 상태가 되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주택수에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마찬가지 둘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토지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취득세, 재산세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분양권은 실질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권은 실제 당첨이 돼서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들고 있지만,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한 토지라든지 해당 그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에서의 소유권은 공사를 시행하는 그 분양회사, 시행사의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등기가 넘어왔을 때 소유권이 넘어와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나 재산세는 분양권의 거래 관계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은 얘기가 다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물건을 멸실하고 그 물건이 이제 건물은 없지만 토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도 발생이 되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보유세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모두 다 발생되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양도소득세로 양도소득세는 둘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의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으로 보냐 안 보냐의 차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의지한다면 분양권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가 없고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이 되면 요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그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납세자분들이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분양권은 비과세가 가능하지 않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가능하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40% 그리고 1년 이상은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분양권에 해당되는 권리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토지, 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에 해당되는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그리고 그 이상은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을 평가한다든지 양도 방식으로 매매로 거래할 때그 가액은 권리가액과 납입금액을 더하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더하는 입주권하고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만 더하는 이제 분양권하고 서로
그 가격 산정 방식이 다르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참고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